우리 기업들도 지금 적극 수용해서 지금 뭐 조치들을 지금 오히려 정부 정책부터 강화하는 그런 추세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 한 사람이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사업부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는 소식이군요. 김종욱 기자. 네, 삼성전자가 이제 DS 부분이죠. 네. 반도체 사업을 다루는 DS 부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상향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고요. 지난 주말은 계도 기간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조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 생각보다 강도가 꽤 센 것 같더라고요. 우선 중점관리시설에 삼성전자 DS 소속 직원들이 방문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대부분 능동 감시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방문만 하더라도 7일 자가 격리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시설이냐면 영화관이나 학원, 교회 등 뭐 이런 곳에 직원이 한 번만 가기만 해도 자가 격리를 시킨다는 거고요.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은 대상이 친족일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지인 등에는 아예 참석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사내 활동과 관련해서도 회식과 간담회, 교육, 행사 뭐 이런 것도 전면 금지하고요. 대면 회의도 금지하고 비대면으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내외 출장도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직원들이 매년 받는 건강검진조차 당분간은 이제 좀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4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이미 다른 기업들도 사내 지침을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정부가 권고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금 지침을 꺼내든 건데 네. 아무래도 핵심 사업부인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사업부를 이제 좀 지키기 위해서 강도 높은 지침을 선제적으로 좀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도 이제 친족 결혼식이 아니면 가지 못하고 또 네. 영화관이나 학교, 학원도 이제 방문만 해도 자가 격리를 뭐 7일이나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이게 회사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센 조치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사업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역할을 그렇죠. 고려해 봤을 때 뭐 이런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최근 주말에도 삼성전자 일부 라인에서는 반도체 라인에서는 계속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을 좀 서둘러서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든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이 선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낀 요즘인데 그래서 지금 2분기 사실 삼성전자 실적 역시 반도체가 아무래도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각에서요. 이런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능력에 있어서 뭐 과소평가됐다 이런 주장이 있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삼성전자 뭐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하지만 네.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은 좀 뭐 좀 저평가돼 있고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네. 구글 CEO 출신 그러니까 에릭 슈밋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이 좀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력을 치켜세워서 이게 좀 이슈가 됐습니다. 슈밋 위원장이 지난 10일 이게 우리나라 언론과 뭐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일본 니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 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과소평가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살펴보니까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언급을 했네요. 네, 언급한 네. 거니까 이례적이고 또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반도체 패권 경쟁도 심화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아무래도 대만 업체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릴 수 있고 삼성전자는 충분히 TSMC를 대체할 만한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슈밋 위원장은 중국의 IT 굴기를 이제 미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유럽 등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이번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라는 뭐 이 위원회 자체가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에 이제 IT 기술 관련 조언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장으로 있는 슈밋 위원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력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했고 또 한국과의 뭐 반도체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좀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2분기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미 또 주가에 선반이 됐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이제 메모리 그 가격 부분이 고점 이미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전망은 어떻게 점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2분기 이제 확정 실적은 아니고 잠정 실적이죠.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6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가까이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도 12조 5천억 원으로 53%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분기 기준 매출은 사상 최대이고 영업이익도 2018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런 호실적은 아무래도 반도체의 힘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DS 부분 영업이익 추정치가 6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거의 3조 원 가까이 늘었으니까 엄청난 네. 성장이거든요. 아무래도 DRAM 출하량이 굉장히 늘었고 판가 상승도 기여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능가했다는 분석인데요. 이처럼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정작 주가는 하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됐던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부터 이제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10일부터는 다시 7만 전자로 회귀를 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7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고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고점론 주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해왔고 실적도 이제 모자랄 것 없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 대비 한 17% 뭐 가량 하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석에도 힘이 조금 실리는 모습인데요. 실제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 심화로 뭐 PC와 스마트폰 생산에 글로벌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인데 생산이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재고가 부족한 비메모리와는 반대로 이제 메모리 재고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최근 뭐 삼성전자나 TSMC나 뭐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역대급 대규모 신규 투자를 줄줄이 발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인텔도 여기에 뛰어들었고요. 또 이 부분을 공급 과잉의 신호로 좀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 국내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하나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8조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전 분기보다 이익 상승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DRAM 가격 상승이 이제 기존 전망대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이 9조 2천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지금 반도체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